사랑에 비 맞으며 성령의 바람 느끼네. 하늘 심장 소리 들리네. 사랑에 비 맞으며 성령의 바람 느끼네. 하늘 심장 소리 들리네. 사랑해. 사랑에 비 맞으며 성령의 바람 느끼네. 하늘 심장 소리 들리네. 사랑에 비 맞으며 성령의 바람 느끼네. 하늘 심장 소리 들리네. 성령의 주의 영광 주의 기원해 주님만
성령의 예배자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목마름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목마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이 힘들고 지치고 언제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으로 목마름이 있던 자들도 기도하십시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이 깊어야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마름이 있어야 기름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열림을 허락하셔서 오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담비로 우리 모든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주시는 발급함으로 나아갈지어다. 주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영광이라여 주님의 영광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로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름이 줄어듭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시작은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헌신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 마음을 잃어가는 걸까요? 사단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과 많은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저 앞에 엎드리고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눌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 불순종, 거역, 게으름, 나태함, 매너리즘,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우리 모든 본질, 예배의 본질, 그 순수한 열정을 방해하는 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때로는 공동체를 그렇게 누릅니다. 더 헌신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배자는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오늘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에 주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불의 권세로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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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지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마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새해를 행하시며 새 꿈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그 설레임을 가운데 거룩한 설레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 육신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는 충만하고 행복한 누구보다도 천국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국의 마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크게 박수하십시다. 예, 주님,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어둠 동생 물리치시며 강한 능력과 사랑 베푸신 영광의 주님, 주는 만왕의 왕. 천둥 소리로 땅을 흔들며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주님, 주는 해처럼 크게 빛나시는 두 영광의 주님, 주는 마당의 왕. 놀라워 놀라우시는 하십시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 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존귀하신 또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보좌를 향하여 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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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변함없는 사랑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네. 날 구원하시려 생명버리신 주 주가 행하신 모든 것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모든 권유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내놓습니다. 능력의 주로 인해 나뒹 빠져만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같이 나뒹 좀 빠져만 우리 자유함으로 뛰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깊어.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능력의 주로 인해 나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믿는 자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가르카르 하여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주님의 본을 향하여 두 손 앞에 들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보다 더 주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원해요. 주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어제보다 더 주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원해요. 이전보다 주원해요. 주원해요. 숨 쉬는 공기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심장 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시간이 지나도 주 곁에 머물리 결코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더 원해요.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Oh, oh, oh. 한 번 더.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예배에 있어서는 부분적이라는 없습니다. 부족함이라는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다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컨퍼런스 통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중심과 마인드와 그 결단들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화답하는 삶으로 또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